지금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좀 지나치게 많을 거야. 이재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진짜 슈퍼맨이 나타난 것처럼 모든 거다 해결해 줄줄 알고 막 기대에 부풀었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재명이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그런데 그걸 지금 아주 낮은 자세로 자기는 이제 처음 해보는 국회의원이니까 그것도 4년이 아니라 보궐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배우는 자세로 당분간 조용히 지켜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당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잖아. 굉장히 정확한 거야. 거기에서 이만큼 더 감정을 흐트리지 않고 더도들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그런 자리를 뜻밖이지. 누가 국회의원 됐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줘.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것도 조금 무한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의원이 아주 잘 이렇게 톤다운 시켰다. 그거는 아주 잘한 것이야. 그러고는 조금 소음을 줄이는 거지. 너무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는 게 옳은 거는 아니거든. 서로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서로서로 인수인계 같은 정도의 여태까지 하던 일과 다른 일을 맡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선배로, 물론 지켜봐서 다 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의 그 조직 안에서의 처신이라 그럴까? 그거는 이제 배워나가야지. 이재명은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금방 배워.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뭘 하느냐 이런 소리는 안 나와.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배워나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신참내기가 너무 나선다라는 소리는 안 듣게 하고 싶을 거라고. 그런 거안 듣고 싶을 거라. 그래서 아주 조신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잘한 거지. 아주 차분하네.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야. 아주 흔들림 하나도, 빈틈 하나도 없잖아. 그게 좋은 거지. 너무 들뜨고, 너무 겁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 중심이 딱서 있는 사람이지, 반듯하게. 그것으로 됐어. 첫 출근은 잘 했네. 축하한다. 축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을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짜 마음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축하할 줄 아는 그거는 경쟁자도 진 사람도 그렇게 할줄 아는 그런 페어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국민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응?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